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하이, 첸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첸이 아빠님이랑 매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구출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정면에 이쪽에 보시면은 물 웅덩이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즌에는 보통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형님이 많이 사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겨울 되면 물이 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물도 없는데 산소 없어서 죽고 얼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매년 여기 보다 보면은 제 네네. 영상도 같이 찍은 것도 있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여기서 그냥 죽어가고 나가요. 물이 빠지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물고기들이랑 저기 어도라고 하나요? 네, 어도. 저기 어도 쪽에도 이렇게 가끔 생물이 많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오늘 같이 한번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는 물 높이가 그래도 여기는 메타 넘겠죠? 네, 이 정도는 되는데 저쪽은 진짜 완전 그냥 바닥까지 싹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와, 여기서 가물치랑 막 다 나온다면서요? 가물치, 뭐 저번에 누치도 보였고. 누치도 있었어요? 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작은 아이들. 우와, 뭐야 이거. 와, 얘네들이 좀 화천 큰 데로 좀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즌에는 여러분들 비도 잘 안 내리고 오히려 이제 겨울 되면은 물이 얼면서 여기 갇혀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매년 그러네. 와, 여기. 와,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와, 여기 보이세요? 네? 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이거 잡히면 좋겠다. 아, 다 도망갔어. 오, 얘 잡히긴 한다. 얘는 근데 엄청 있네. 잡히긴 하는데요? 이 새 생명들. 오, 얘 떨어진다. 아이고, 떨어지네. 저 한다고 왔는데 사실 여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쬐끄란 것들을 쪽재질을 할 수 없고. 네,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찾아가지고. 말 그대로 갇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물 있는 대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이 말라서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아, 붕어가 나오긴 했네요. 네. 이런데 손을 넣으면은, 물고기, 느껴진다. 물고기가 여기에 엄청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라, 도망간 거 보이셨죠? 여기가 투명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이거 다 잡고 싶다. 여기는 쪽대를 촘촘한 거를 가져와서 한번 잡는 걸 또 나중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큰 친구들은 그나마 잡히는 것 같아요. 참붕어도 각시붕어. 있고, 각시붕어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나갔다. 야, 이거 그냥 좀 많이 하시죠. 이게 그래. 최우선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한 몇백 마리에서 천 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숨 쉬는 애가 적어지면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 날 거 아니에요, 더. 네? 똑똑하다고요? 갈게요. 갈게요. 아, 그래도 잡힌다. 다행이다. 네, 새우도 많이 잡힌다. 아이고, 애들이 이제 머리 똑똑해졌나?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잡은 것 같아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그래도 한 100마리는 넘을 텐데 짧은 시간 이것저것 많이 잡고 있습니다. 숨 쉴 애들을 좀 고루고루 퍼뜨리기 위해서 이 잔챙이들, 작은 피레미들도 다 잡으려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살려줘야 되지 않아요? 예, 저기로, 저기다 풀어주면 되겠죠, 형님? 어. 뭐예요? 잉어. 잉어 새끼. 잉어도 나왔어요. 잉어도 나옵니다. 우선은 저 풀어 주고 올까요? 네, 제가 저기 쪽으로 풀어 주고 올게요. 반대쪽 물 많은데요. 여기는 그나마 수중 높이가 있어서 여기 풀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와, 진짜 많죠. 저기 한 마리가
안 좋게 됐네요. 아이고. 야, 지금 이것저것 계속 열심히 하느라 촬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어도 쪽에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도가 이건 것 같은데? 여기 쪽을 찾아볼까? 와, 이게 웅덩이 물이 말라버렸네. 와, 여러분들, 와, 개구리 죽어 있는 거 봐.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아, 개구리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어도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딱 물이 차면서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뜻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떠한 원리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습니다, 수위가. 아, 여기 지금 여기도 개구리 있다. 와, 아유, 아유, 이거는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로 가. 옳지. 어휴, 알도 뱉네. 일로 내려가. 어이, 어이. 왜요? 뭐, 고기 아니야? 오! 아, 물고기! 물고기예요, 물고기. 맞아? 뭐야? 이거. 와, 큰데? 찍어봐, 찍어봬. 이거 뭐예요? 엄청 큰데? 붕어인가 잉어인가 그럴 것 같은데? 잘 안 보인다. 여기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손으로 잡을 수 있나? 나무 안 보인다. 이 힘이 별로 없다. 오, 뭐야? 잉어. 야! 오. 쪽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쓰세요. 제가 발로 해드릴게요. 어? 어디 갔어? 길이 있나? 비밀 통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뒤에 옆에 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결국 잡았다. 오오오오! 이것도 바로 저기다 풀어줄까요, 제가? 야, 여러분들, 이게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요. 네, 풀어줄게요. 어, 거기 있어요? 어디요? 저 고기 아니야, 저기? 나 내 눈에 이렇게 안 보이지? 어디요? 선생님, 여기 좀 찍어주세요. 어? 여기, 여기. 어, 다리를 잡았어. 와, 뭐야, 이씨, 붕어야? 와, 엄청 크네. 잉어야, 붕어야? 붕어 아니에요? 봐봐. 수염이 있으면 이거하고. 붕어 같아. 붕어네, 와.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삼자 붕어. 이 친구도 빨리 가서 빨리 풀어줘 있어. 볼게요. 와, 아! 긁어 줄 수 있어. 오셨어요? 어, 막 풀어줄게요. 네, 방금처럼 저희가 붕어랑 잉어도 잡고 물고기들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소하게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좋게 해서 만든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이 많은 생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까지 고려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야, 한 번씩 잡을 때마다 이만큼씩 나와요. 한 20마리씩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잡았어? 너 나처럼 생겼다.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민물악이라고 불리는 동사리입니다. 이거 체니 아빠 형님. 똑같아요. 아, 부르 너무 열심히 한다 오늘.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채니 아빠 형님이랑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는데 조금 저희 힘으로는 이 정도는 사실 다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밥만 먹고 일주일 한 달에도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양인데.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는 여기 어로 있잖아요. 어도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잉어랑 붕어랑 개구리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좀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하죠. 네, 나중에 뭐 높으신 분 만나뵈러 간다고 하는데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군수님께. 그래서 오늘 그래도 수고해 주신 채니빠 형님,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